맛이 나고 네, 너무 맛있어요. 대장 드는 날이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두 분이서 다 하신 게 이 껍질이에요? 예.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여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니 대체 몇 가지나 나오는 건지. 아삭한 채소와 매끈한 홍합, 겉옷벗은 오징어까지 한 자리에 모였어. 진짜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싸다고 해서 남들보다 재료가 적게 들어가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요. 빨간 고춧가루 위에 제 한 몸 던진 채소와 풍성한 해물까지 곁들여지면 손님들 마음 다 가져가버린 요 녀석이 완성되는데요. 매콤한 면발 호로록 배어물고 얼큰한 국물 한 모금 들이키면 입안에선 바다 냄새 향긋한 해물 잔치가 열립니다. 오징어, 게, 새우, 홍합,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시원하고 훌륭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내용물은 삼선 짬뽕하고 똑같은데요. 가격은 일반 짬뽕 가격이에요. 아니 근데 이 하얀 국물의 정체는 무엇인고? 사골 국물이요. 이게 사골 국물이에요? 아~ 예. 진짜로 이렇게 평소에도 넣으세요? 그럼요. 저기 왔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송 촬영 왔다고 일부러 끓여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MSG 넣는 것보다 사골 국물을 쓰게 되면 구수한 맛이 짬뽕에서 괜찮더라고요. 짬뽕 맛이. 뽀얀 저 빛깔 좀 보시죠. 면발만큼 중요한 것 바로 국물인데요. 이 집의 속 깊고 얼큰한 맛의 비밀 바로 진한 사골 육수와 갖가지 해물의 만남이었군요. 여기에 욕심은 내려두고 한결같이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는 맛의 비결이 아닐까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피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짬뽕을 먹으면서 속이 풀리기도 하고 또 저희 와이프는 오늘 감기 좀 있어가지고 사실 먹으면서 감기 날리려고? 날려버리려고. 감기 날리러 짬뽕을 드세요? 네, 매콤해가지고 그 감기 기운이 다 날아가요. 이쯤 되면 정 넘치는 주인장 먹고 살기는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3,000원 짜장면에 4,000원짜리 짬뽕까지 도대체 남는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시작하신 거예요?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싸게 받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니까요. 이 남으세요? 남죠. 남으니까 하죠. 온 주방을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주인장. 이렇게 혼자서 하시면 안 힘드세요? 힘들죠. 싸게 파니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열심히 발품 판 덕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봉지 가득 들고 어디 가시나? 아 여기서 안 드시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건 배달이 안 되고요.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지금 빨리 배달 지금 해요. 포장. 사실 이 중화 요리는 배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달은 하지 않고 오로지 방문 손님만 받는 건 역시 이 집 착한 가격의 비법입니다. 소박한 짜장면 한 그릇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우리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그런 짜장 맛, 그 맛이 아주 울품이에요. 맛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사람 사이 따뜻한 정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살맛 나는 맛집입니다.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있으세요? 그럼 장사 잘 되고 여기 봉사 활동할 때 어르신들 많이 오시고. 꿈이 소박하시네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살맛 나는 맛집 주인장으로 인정. 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정말 끝까지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맛있을 것 같고 또 두 개를 같이 먹어도 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저한테 딱입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네. 근데 음식에는 보통 이제 만드는 사람의 정성, 그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님들을 배려하고 또 무료 공사도 자원 자처해서 하는 사장님을 보니까 그 맛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네, 아무리 배불러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어는 장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어가 아닙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돌장어가 오늘의